다 다음 발표 때는 악보대를 하나 두고. 저기 악보대를 보면 때를 서서 볼 수 있도록 하나를 주고 저기 봐야 못 이오는 사람들은 악보 저기를 해. 그 저기 가사를 보고 하세요. 그 거기다 이렇게 딱 그 저기 해서 악보대를 놔두고 세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렇게 커닝을 하면서 하시라고. 그러면 돼. 걱정들을 말어. 그리고 그림 좋게 하시려면은 없어야 돼. 없어야 돼. 그래야 자기가 춤도 추고 뭐 그런 다음에 딱 놓고 이러면 하면은 거기서 망가져. 아니 순간적으로 가사가 잃어버려지더라고요. 왜? 네. 순간적으로 잊어먹어요. 다 그래. 우리도 다 그래요. 그게 그것을 이제 막 계속 그것만 연습을 해야 돼. 전문가는 알아 아채지. 최사님은 잘 지는, 넘어가셨어. 지는 알잖아요. 지는 알잖아요. 그렇지. 본인이 알지. 그러니까 네. 지가 아니니까. 심청이 할 일 없어. 심청이 할 일 없어. 부친을 동인 어른들께 의탁을 놓고. 부친을 동인 어른들께 의탁을 놓고. 할 일 없이 선인들을. 할 일 없이 선인들을 할 일 없이 할 일 없이 선인들을 선인들을 선인이 아니야 선인들을 선인들을 따라가는 뒤 따라가는 뒤 이렇게 심청이 할 일 없어 부친을 동인 어른들께 의탁을 놓고 심청이 할 일 없어 부친을 동인 어른들께 의탁을 하고 할 일 없이 선인들을 따라가는 뒤 할 일 없이 선인들을 선인들을 따라가는 뒤 따라가는 뒤 그렇게 따라간다 따라간다 시작 따라가냐 따라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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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부터 다르지 따라냐 나와야지 선지인들을 시작 선지인들 그렇게 아니고 선지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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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지인이 아니고 선지인 선지인 더 음을 높였다가 내려와야지 선지인 시작 선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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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인하고 더 나중에 더 높은 음으로 잡아서 내려와야지 선인 시작 선인 그리고 이렇게 둥그렇게 파 선인 시작 선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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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높여 인 선지하고 인 더 높여서 훨씬 더 높여 인하고 따라와야 돼 선지인 시작 선지인들을 따라간다 따라 따라가냐 따라 따라
와. 끄지다 끄리란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, 여러분들이 중고째나 동초째나 이런 거에 익숙해지면 이거 잘 못해. 왜? 그런 데는 이런 음이 잘 안 나와. 이거는 그것을 능가하는 음들을 써. 그러니까 어떻게? 여러분들 다시 배워야 돼? 다시 배워야 돼? 끄흐흐흘리난. 야, 이게, 이건 제가 달라. 야, 거기서 탈피해야 돼. 그 장법으로는 안 돼. 죽어도. 끄흐흐흘리난. 시다. 더 내려와. 끄흐흐흘. 시다. 좋아졌어.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? 이 강산제에, 그러니까 보성 소리에 맥을 이제부터 그 선율을 배워가는 거야.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저기 뭐 강산제에, 그러니까 보성 소리에 진수를 여러분들은 한 번도 접하지를 못했어. 저 1절 통곡이 그게 강산제 소리야. 보성 소리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제대로 했다면 여기를 그렇게 못할 수는 없어. 여러분 그거 제대로 안 하는 거 다 알고 있어.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제대로 해야 돼. 이거 그렇게 안 하면은 허나 마나야. 거둠 거둠 시다. 거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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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걸 걸 걸 그런 건 그런 놈 먹여. 그런 소 아무렇게 되면 안 돼. 거둠을 하지 말고 거둠 거둠 시다. 거둠 그렇지.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. 소리를 깨끗하게 가면서도 선이 굵으면서도 이상한 소리 나면 안 돼. 꼭 필요한 음만 내야 돼. 거둠 거둠 시다. 거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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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하지 마. 거둠 거둠 시다. 거둠 거둠 있어. 어두 꺾어. 커도 시다. 커도 안고 비가 지 비가 지 이 그르 마무리를 해주고 눈물이 나와야지. 흐르난 눈물시다. 흐르난 눈물 옷깃에 옷깃 옷깃 내려면 안 돼. 옷깃에 옷깃에 끼
모두다 모두다 사무친다 사무친다. 그렇지 그렇지. 아예 못할 바에는 그렇게 해야 돼. 그렇게 해야 돼. 그지. 사무 이런 거지 말고 사무친다 이렇게 할 거거든. 근데 그걸 못할 바에는 차라리 사무친다 차라리 그렇게 해야 돼. 사무 이런 거 하지 말고 없어 그런 거. 사무친다 이렇게 할 거야. 시작. 사무친다 사무친다야. 시작. 사무 시작. 무친다. 굉장히 어렵고 딸꾹질도 많이 하고 저기도 많아. 목을 많이 써요. 목을 기교가 음마다 음절마다 기교가 있어요. 우리 저기 1절 동곡 배워봤지요. 네. 한자도 그냥 안 가잖아. 성가시를 뒤 성가시 이렇게 하잖아. 이것도 마찬가지야. 성가시 있잖아. 그냥 가는 음이 한 개도 없잖아. 뭔가를 다 수작질을 하잖아. 이게 보성소리의 특징이야. 절대로 그냥은 안 가. 한자도 그냥은 안 해. 낭비를 안 해. 전부 다 거기에 의미를 둬. 이 소리가 당대에 지금 이 세상을 다 압도하는 소리잖아. 원래 이 강산 소리가 보성 소리가 온 세상을 다 압도해 버리잖아. 다 덮어먹었잖아. 모두 다 평정을 해버리는 소리가 뭔 소리야? 보성 소리야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나 이 소리는 귀하면서도 어떻게 아주 세련되면서도 너무나 세상을 압도해 버렸기 때문에 이 소리가 세상을 덮었기 때문에 내가 그게 싫어서 동편 소리를 했던 거예요. 흥보가가 동편 소리야. 내가 하는 게 동편 소리를 내가 그래서 했던 거예요. 근데 이제 내 본 나의 본향은 원래는 이제 보성 소리야. 나는 보성 소리를 했던 사람이 원래가 그런 사람. 나는 보성 소리가 쉬워 나한테는. 왜냐면 어려서부터 했기 때문에 쉬운데 이제 오히려 난 동편 소리 하기가 더 어려웠어. 근데 지금 이제 동편 소리를 이제 하지만 이제 지대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제 이걸 가르쳐야 돼.